테나시아 노규민 기자가 영화에 숨겨진 1mm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합니다. 노규민의 신의 락. 아수라 발발다. 우리 거 더블로 가. 마포대견 무너졌냐 이 새끼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이렇게 많은 명대사가 존재하는 작품이 있을까 싶습니다. 명대사는 곧 유행어가 됐고 패러디가 넘쳐났죠. 개봉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여기저기서 회자되는 작품 타짜입니다. 타짜는 허영만 화백의 동명 만화 타짜 1부 지리산 작두편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화투로 타짜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청년 고니, 매혹적인 미모를 가진 정마담, 전설의 도박꾼 평경장 등 타짜들이 인생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는 이야기죠. 이들 주요 캐릭터 이외에도 고광렬, 아귀, 짝귀, 곽철용, 화란, 박무석, 너구리 등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해 매 장면을 임팩트 있게 그려냅니다. 데뷔작 범죄의 재구성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최동훈 감독이 제대로 잠재력을 폭발시킨 작품으로 감독 특유의 찰진 대사가 인상적입니다. 각각의 캐릭터와 그들의 맛깔나는 대사를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찰떡같이 소화해내 그야말로 이야기, 연출, 연기, 삼박자가 완벽하게 들어맞은 명작이 됐습니다. 이후 타짜2 신의 손, 타짜3 원아이드 잭 시리즈물이 이어졌지만 타짜1만큼의 성과는 이루지 못했죠. 타짜1이 오락적인 재미와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으면서 후속작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렸지만 전작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짜3 원아이드 잭이 개봉될 시점 10대에서 20대의 젊은 누리꾼들에 의해 타짜1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가 활성화되면서 이른바 짤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곧 밈이라는 새로운 유행이 형성됐죠. 누리꾼들은 15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도 세련된 영상과 연기파 배우들의 연기 향연 그리고 입에 착 붙는 대사에 반했고 비의 1일 1강처럼 1일 1타짜 분위기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묻고 더블로 가,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등의 주옥같은 명대사를 남긴 김웅수는 타짜1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예능 광고계를 섭렵했고 드라마의 주연급으로 캐스팅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아울러 개그맨 이진호가 곽철용 패러디를 선보이면서 김웅수는 더욱 높은 인기를 끌게 됐죠. 김웅수는 광고만 120건이 들어왔다라며 이진호와 성원해준 젊은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명작으로 인정하는 영화가 된 타짜에는 재미난 여담도 많습니다. 원작자인 허영만 작가는 애초 최 감독에게 영화를 원작과 똑같이 만들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최 감독은 스토리와 캐릭터의 자신만의 세계관을 담았고 각색에서 한결 자유로웠죠. 이 영화에서는 화투판에서의 화려한 손기술이 볼거리입니다. 연기파 배우들도 이를 표현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하네요. 배우들이 실제 타짜 출신인 장병윤 씨에게 기술을 전수받았는데 주인공 고니를 연기한 조승우가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장병윤 씨의 말에 따르면 조승우가 손기술을 쓰는 연기를 어려워해 최동훈 감독이 고니의 손 대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극중 고니가 평경장의 집에서 수련을 받을 때 밑장 빼기 연습을 하는 장면은 최 감독이 직접 연기한 거라고 합니다. 영화를 자세히 보면 고니의 손이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 감독은 밑장 빼기를 진짜 타짜 수준으로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또한 고니가 정마담의 돈을 태우는 장면이 명장면으로 꼽히는데 이는 최동훈 감독이 즉석에서 만든 장면입니다. 정마담 역의 김혜수에게 불을 끄는 역할을 부탁했고 김혜수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불을 끌 때 김혜수가 사용한 옷이 디자이너의 협찬 의상이었는데 그 옷이 불에 타버리고 말았죠. 모든 스태프들이 놀라 걱정했지만 김혜수는 불탄 옷을 주저없이 사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화끈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김혜수의 면목이 고스란히 전해진 거죠. 그리고 타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물건인 돈은 모두 소품입니다. 가짜 돈을 만드는 데만 1,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네요. 기차에서 돈을 날리는 장면을 찍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이 진짜 돈인 줄 알고 주우러 다녔다는 해프닝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 자체도 여담도 흥미로운 타짜입니다. 한 시상식에서 조승우는 촬영 현장은 한마디로 놀자판이었다. 스태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섰다를 한판 치면서 시작을 했고 촬영 내내 화투를 잡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다가 촬영이 마칠 때가 되면 집에 들어가기 아쉬우니까 블랙잭이나 고스톱으로 마무리 짓고 들어갔다 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즐기며 완성한 이 작품을 관객들도 그리고 훗날 많은 누리꾼도 제대로 즐기게 된 거죠. 한 영화가 명작이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을 수도 있는 영화 관련 여담을 들려드립니다. 노규민의 신의 락.